안녕하세요. 아, 어제는 되게 일찍 잤어요. 피곤해가지고 술병이 나서. 네,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.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어제 돼지고기를 맞춰놓은 게 있어요. 삼겹살 2파, 목살 20kg. 양이 많으니까 미리 맞춰놓지 않으면은 좋은 고기를 못 받아요. 그래서 좋은 걸로 해달라고 우리 집사람 깨워가지고 오래간만에 같이 모닝마켓 가는 길입니다. 더 잔다는 거 막 깨웠어요 제가. 여보 미안? 아 지금 이제 모닝마켓 가는 길인데 지금 6시 4분입니다 아 제가 제 영상을 보시면은 뭐 돼지고기 뭐 사는 거나 이런 재료 사는 게 막 원가를 다 오픈해 버리잖아요.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해하지 마세요. 왜 그러냐면요, 1kg, 2kg 사는 거와 뭐 20kg, 30kg, 50kg 사는 거는 가격이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소매가, 도매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저야 뭐 이렇게 다 오픈하고 하는 게 제가 워낙 좀 털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또 두 번째, 뭐 가게세나 권리금 뭐 이런 거 오픈하는 것도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. 하지만 뭐, 이거는 뭐 제 작은 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가게세나 권리금은 확정된 게 없어요. 왜 그러냐면 가게세도 매년 바뀌잖아요. 가게세가. 안 그래요? 권리금도 그때그때 뭐 책정가가 틀려질 수도 있는 거고 네고쇼보가 있는 거니까 이런 거 너무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분들 아시겠죠? 예, 감사합니다. 코리아 소주. 코리아. 바보 나지. 와 바냐 바보. 아이 예수데 어포이머 수다 오다. 이리 마저 말해 보시고. 소다. 소다. 수다 마카. 수다 마카 로카. 来，好啊，来，来来，好啦。Thank you.
700이야. 안녕하세요. 삼겹살 두 판 찍어주고, 그리고 돼지고기 이거 함박스테이크용 3kg. 돼지 껍데기는 서비스로 받았어요. 목살 엄청난 양이죠. 이 목살입니다. 집에 갖고 갈 거라 가게 맡았고 정리하려고요. 삼겹살도 두 판인데, 엄청난 크기인데. 다칠라. 안 되겠는데. 어떻게 잘라야지? 잘 잘라도 좀 더 잘라. 삼겹살 두 판이랑,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에서 한 판 나오는 거예요. 두 마리. 목살 엄청난 양입니다. 다 해갖고 700인이 좋습니다. 한국 돈으로 하면 20만 원. 네. 저렴한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손질 해가지고 배달 삼겹살 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는 숯불에다가 함박스테이크까지 해서 드려요. 이게 아직 좀 얼어 있어가지고. 삼겹살 부자가 됐습니다. 이제 집에 갖고 와서 먹으려고. 고기 라면 괜찮습니다. 삼겹살 좋죠. 집에 갖고 갈 거고요. 예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